오이씨 안녕 친구. 오늘은 좀 뭐 좀 줘라. 아 엄마 안 주네. 아 엄마를 먹어야 되는데 까비. 아이고 안호 감사합니다. 형 하이퍼 익스프레스 때 못 키울 거야. 하이퍼 머시기요? 야 근데 소서리스 키울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내일 나와봐야 한다고? 저는 아마 소서리스를 키울 수 있으면 그냥 무난하게 소서를 키울 것 같고요. 아니면은 바드를 키울 것 같습니다. 바드 아니면은 소서 둘 중 하나일 것 같네요. 왜냐면은 서포 캐릭터가 하나도 없어. 파티 받아주세요. 파티 받아달라고요? 왜요? 니신데요. 아이고 아이고 가야지. 그럼 복부 오케이 확인 가는 중. 바로 나가면 됨? 오 오. 이러면은 바로 업적 깨지는 겁니까? 포탈 타고 나간다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채팅창 보기 전에 그거 돼가지고 키키 혹시 한 장 더 남나요? 한 장 더 있는 분? 아이씨 조졌네. 다음에 또 구해올게요. 어? 내가 있다고? 굿. 발랑카르 산맥. 제레제레 젠젠. 이거 어떻게 나가요? 된 거야? 어? 안 깨졌는데? 누가 목 잡았냐?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범인은 바로 그렇다! 못 울리는 빡빡이다! 아! 아, 지도 하나 더 있냐 혹시 얘들아? 아니 이거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 뭐야 도대체 몇 개를 날려먹는 거야? 아니 바로 나가면 된다고 그래서 아들 쓰고 나가야지 이러고 썼는데 형 그거 베른 북부에서 소가 250개로 할 수 있다고요? 아 여기서 하는 거야? 오케이 한번 해봄.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갈라투르 카드 먹으려고요. 한번 볼까? 어 짜라란. 오! 얘들아 나왔다. 야, 어디냐 여기. 파른 알수 은신로브 절대 아무도 잡지 마. 잡아선 안 돼. 우 알겠네. 갈라투르 예히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갈라투르 3각 완료. 짜라란. 세 마를 지금 2각 남았네요. 침거숲은 1각 이제 모카모카만 5장 얻으면 되죠. 자 그리고 살아서 다시 보길 바란다 2각 남았고요. 그 다음에 베아트리스기는 아직 한참 남았네. 카드 장난 아니게 모았다고요? 근데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은 내가 모았다기보다는 지갑이 모았지. 어! 럭키 실링 패키지 이건 사야 돼. 오늘도 가볍게 10만원만 찍어볼까? 서버비 내야 되니까 다섯. 어이구 아유 옷감 패키지를 살 뻔했네. 안 돼? 옷감 패키지 될 뻔했네. 한번 까볼까? 자 200개만 넘기자. 그렇지! 와 여러분 실링이 제가 1000만이 넘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내가 실링을 1000만을 넘기다니. 맙소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군. 형 에스터 무기 나오면 맛 좀 보나? 근데 에스터 무기 내가 봤을 때는 나오자마자는 못 만들걸? 분명 지갑으로만 해결 못하게끔 해놨을 거야. 아마 좀 힘들걸? 11채 떠상용. 11채 떠상이라고? 들어가자. 11채 떠상 오도도도도도도 11채 떠상 11채 떠상 11채 떠상 11채 떠떠떠떠떠상. 페이튼이신 줄. 페이튼? 아니 근데 페이튼 떠상에는 모험에서 있나요 혹시? 떠상 뭐 음식 있나요? 아 있어요? 겸사겸사 가지 뭐 그냥. 5채 메마른 통로 떴어. 어? 메마른 통로? 이런 씨 5채널 메마른 통로? 야 장난해. 아니 뭐야 왜 이래 이거. 오케이 후원 감사합니다. 디자인이라고 이게 뭐한 보기 어려운 난해한 제 로아한테 문의하고 있는 거니 지금. 잠깐만 오늘 영상이 좀 파격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더라고. 다들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커마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은 해. 나도 해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하죠. 캬 모험에서 요리 끝, 그 다음에 던전도 끝났고 호감도만 하면 끝이네요. 형 달팽이는 안 캐? 달팽이 안 캐냐고? 하하하하하 저 귀여운 녀석. 이미 나는 심심할 때마다 달팽이 캐고 있었기 때문에 다 모아놨다고. 날 뭘로 보는 건가? 날 뭘로 보는 게야? 강렬한 어른의 맛. 어? 어른의 맛이라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야 마인크래프트 어떻게 그게 저기 게임이 되었는가. 나 진짜 정말 레전드야. 아니 근데 좀 그렇더라. 나는 성인이라서 상관이 없다고? 아니지 친구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문제야 이거는. 어허이 참 저 친구 저거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하려고.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 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도 느꼈지만 제가 이제 고3 시절 때 수능이 이제 거의 다가온 시점이었어. 근데 이제 수능이 이제 다가오니까 애들한테 물어봤어. 야 근데 너 대학교 어디 가려고? 그 다음에 학과는 뭐 가려고? 그러면 다 이제 학교하고 학과는 어느 정도 생각해 놓은 애들이 대부분이야. 물론 공부 좀 잘한다는 애들이 학교하고 학과도 안 정해놓고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도 있었어. 다 정해놓은 애들한테 물어봐. 야 그럼 너 나중에 뭐 할 거야? 직업이 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없어. 진짜 대부분의 애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었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지성 공부. 진짜 리얼 한무 공부. 근데 할 거 없으면 공부하세요. 선택지가 많아진다고. 근데 저 말도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해. 선택지가 넓어지는 건 팩트니까. 근데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가 맞냐 이거지 내 말은. 지금도 하고 싶은 걸 못 찾는데 고등학교 때는 더 하고 싶은 못 찾.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왜 그렇게 되었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빡빡이가 되었는가. 오이씨 뭐야 샤샤인가? 어림도 없네. 야 뭐야 이거 호감도 이거 뭐야 이거. 오 마이 씨 이런 것만 봐도 19세라고요? 야 이 정도면 건전한 거지. 야 이거 가지고 19세라기는 좀. 클럽은 성인들만 가잖아. 아유 근데 야, 학교 다닐 때 하나 들었던 게 있는데 청소년 클럽이란 데가 있긴 있어? 술 안 팔고 콜라 사이다 팔고. 아 있어?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대전에서 저기 학교 생활 했거든요. 고등학교 땐가? 야 대전에 저기 청소년 클럽이 생겼대? 그래가지고 막 한참 말이 많았거든요. 나는 그거 듣고 어떤 새끼가 구라치지? 막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있는 거야? 나 안 가봐서 잘 모르거든. 충성 클럽이나 가. 충성 클럽 씨. 아이 또 군대까지 가는 거냐. 어지럽다 어지러워. 논리 형 30대 중반처럼 안 보이고 20대 중반으로 보여? 예 말은 똑바로 하려. 31살이야 이 새끼.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초반이에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30대 중반처럼 안 보인다니. 30대 중반이 아니야 일단은. 31야 31. 저 91년생입니다 여러분들. 저 10학번이에요 10학번. 아니 저기요 잠시만요. 채팅창 놀라는 사람들 다 싸닥션 해주세요. 빡치니까 비꼬려. 니네 왜 그런 어? 저기요 이런 씨. 저 110번이에요 왜 이렇게 다 늙은이로 만들어 갑자기. 저보다 동생이라고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그러면 댁은 그렇게 뭐 젊으세요? 아니 뭐 자기는 되게 동안처럼 얘기하네. 저는 여러분들 놀랍게도 군대였을 때 시스팩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몸이 낭낭했어요. 아니 진짜 저 괜찮았었어요. 아 진짠데? 어허. 증거 없으면 뭐다냐고? 이때 군대 전역하고 1년 조금 더 지났네요. 요 정도면은 조금 괜찮습니까? 운동 안 했을 때. 누구냐고? 저예요. 접니다 여러분들. 저라고요. 군번 아직 기억해요. 오! 잠깐만 너 이거 맞나? 나 미안해. 아 순간적으로 뭔가 머릿속에 확 지나갔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계좌번호였어요. 군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근데 순간적으로 짜르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했더니만 신한은행 계좌번호지. 통기번호를 아직도 기억한다고요? 와 진짜 니네 군대 뭐 그렇게 좋은 기억이 많아 혹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오? 오? 진짜 모코코 모코코로 이러고 있으니까 확 깬다 야. 굿.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어? 미야키스 너무 많이 가셨네? 아 잠깐만 나 반대로 본다. 야 근데 저것보다 더 지리는 장면 하나 있긴 있었어. 안 보신 분 있나 혹시? 아 여깄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버려. 봐봐. 뭐? 내가 다 죽였어. 퍼스도 아니었어 저때. 하필 저때 사이즈미그 날려가지고. 안 날렸어 저때. 로아 처음 하려고 하는데 직업 추천해줄 만한 거 있냐고요? 처음 하는 사람한테 추천해줄 만한 직업이 뭐 있냐 얘들아. 네 저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대신 대답해줄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월에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오늘? 아 뭐 없냐 안 나오냐. 아니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토끼 한 마리도 못 보겠네 이러다가. 근데 오 야이씨 계속 아 신속이 아니야 얼룩이야 하필. 신월의 섬이 뭐 하는 거냐고요? 토끼 잡아가지고 이거 먹어야 됩니다. 결정 섞인 비늘. 근데 이게 재빠른 머시기 토끼한테만 나오거든요. 발빠른 토끼인가 하여튼 걔가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옵니다. 딸 계속 일로 딱대. 굿. 요씨 13개 굿. 몇 개 남았냐고요? 60개니까 이제 22개 남았네요. 두 번만 더 갈무리하면 될 듯. 날쌔 한 마리만 더 먹으면 된다. 유후. 아니 선 넘네. 아 이러면 두 마리일 수도 있잖아. 이게 최대로 14개인가 15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기회는 있다. 12개 나오면 진짜 파멸적이야. 차라리 나올 거면 9개 이런 거 나오던가. 미련 없이 한 마리 더 잡게. 어중간하고 나오지 말아라 진짜. 오 제발 내게로 와줘 제발. 미나이다 하느님 미쳐진 신현이 조상진 제발 지금까지 믿진 않았습니다. 제발 저희가 공간심하고 13개 제발. 어 신이시여 진짜. 아니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옵니까.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59개. 아 진짜 개빡친다 진짜. 끝났다 휴. 아니 진짜 사람 진짜 아우 개같은 거 진짜.